오늘 낮 동안 서울 등 전국 곳곳에는 짧고 굵게 눈이 내렸습니다. 다행히 퇴근 시간 전엔 대부분 그쳤지만 빙판길 주의하셔야 합니다. 내일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보도에 조주연 기자입니다.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리던 눈은 오후 4시쯤 대부분 그쳤습니다. 짧은 시간 많은 눈이 오면서 곳곳에 눈이 꽤 쌓였지만 큰 도로 위 눈은 대부분 녹았습니다. 그래도 영하권 추위에 도로가 얼어 있을 수 있고 보행길에는 눈이 아직 쌓여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. 다른 지역도 차차 눈발이 약해지고 있습니다. 다만 밤에는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이 또 새로 유입되면서 제주 상강과 호남 서부 등에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. 현재 중부와 전북, 경북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더 춥습니다.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은 오늘보다도 춥겠습니다.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0도로 예상되고 체감온도는 영하 17도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낮에도 영하 4도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.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. TBS 조주연입니다.